오늘 수영 마치고 체중을 재봤는데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64.1kg. 오늘 하루 열심히 운동하면 내일은 드디어 최초 목적지였던 63kg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산에 가서 저의 다이어트를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짠! 제가 도착한 이곳은 국립극장입니다. 흔히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서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남산 꼭대기까지 열심히 달리시는 분인 곳인데요. 제가 오늘 이곳을 이 싱싱카를 타고 한번 타임어택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지난번에 한강 갈 때는 되게 갈만했는데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니까 계속 발을 굴러야 되잖아요. 그래 되게 힘들고. 박동 163. 이건 거의 전력 질주할 때160 넘어가거든요. 지금 전력 질주로 계속 달리는 거랑 비슷한 운동 효과가 나는 거죠. 발 바꿔. 싱싱이로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어떤 다이어트 책을 봤는데 운동을 할 때 땀이 막 줄줄 흐를 때까지 운동을 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뱃살이 빠지는 거예요. 여간 끈질긴 녀석들이 아닙니다. 훨씬 편해. 또랑타기 또랑타기. 드디어 성곽길이 보인다. 이야, 내리막길. 지금 여기까지 32분 50초 걸렸는데요. 보통 자전거 타고 빨리 오시는 분들이 한 7분 내, 5분에서 7분 사이에 오시세요. 그러니까 많이 늦은 거지. 평균 이동 속도가 5.8km.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 남산타워 입구인데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위에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죠. 팝콘 패키지, 갓성비 커플 패키지, 원 플러스 원 패키지. 5층입니다. 여기가 5층이야?
일단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시원해졌어요. 땀이 확 마르는 느낌. 여기 5층에서 16,000원을 내면은 전망대 티켓을 주거든요. 나의 어린 시절은 다 이쪽 남산권에서 살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전망대를, 남산 전망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가는 거예요. 우와, 멋져 보려. 남산이 빙글빙글 돈다. 바깥은 안 보이니까. 따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초, 불과 30초면 이런 멋진 곳에 옵니다. 서울 사람인 제가 처음 보는 아주 멋진 광경이에요. 남산 꼭대기에서 펼쳐지는 상어가죽 먹방. 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왔어요. 매번 그러면은 저 위에 저 꼭대기를 보면서 아,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저기를 꼭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짠! 많다, 많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소중히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자. 자, 여기 남산까지 왔는데 사랑의 자물쇠. 짠! 빠바바바바. 잠금! 야! 그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한번 올라가서 날짜만 한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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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